반갑습니다. 2023년 9월 11일 현재 시간 6시 40분입니다. 자, 내일은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내일 9월 12일 화요일이고요. 내일 조심해야 될 종목 PIMS 그리고 디딘 ENF 그리고 S메디 그리고 현대무벡스 이렇게 네 종목 하나 둘셋네 개. 예, 네 종목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추천주 보시면요. 또 성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저희 유튜브에서 저희가 매일매일, 추천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따라 하신다면, 뭐, 괜찮은 수익을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추천을 하기 때문에, 해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수익이 나오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타방 또는 저희 유튜브 추천주 한 번씩 봐주시고요. 내일 추천주 그대로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추천주 보시면 저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노시뮬레이션. 이거는 내일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신규 종목인데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신규 종목이에요. 쭉,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다 빠졌죠. 예, 4만원짜리가 거의 뭐, 16,000원, 15,000원까지, 마이너스 한 70%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바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1,000원까지 빠졌네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 된 거죠. 예, 11,000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거래량을 실으면서,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런 거는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거래량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일별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면 공부가 일단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자,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요. 여기 다 나오죠? 뭐, 완전 쓰레기 됐을 때는, 주가가 11,000원까지 빠졌을 때는, 자, 이때죠. 뭐, 20만 주, 30만 주 있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약한 5일 전부터 800만 주, 600만 주 터졌어요. 그리고 조정 이틀 정도 받고 오늘 또 거래량 터졌어요. 이거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는 이때부터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터졌다. 예,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바닥이었을 때 거래량이 거의 한 40배 정도 일어나면서 올라가는 거는 그때가 이제 주가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보시면 주가가 15,000원이죠. 지금 2만원이니까 실제적으로 20% 정도, 약 25%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이래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내일 또 들어가도 먹을 자리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주가가 바닥일 때 대량 거래가 일어난다. 그 조건, 전제 조건은 주가, 거래량에서 거의 50배에서 100배 정도 터져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100%죠, 이거는. 예,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100%예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자, 우리가 많이 했던 유진노 보십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추천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여기서 추천해서 먹고 여기서 추천해서 먹고 여기서 추천해서 또 먹었어요. 오늘 좀 빠졌죠. 조정이에요. 이건 조정. 예, 100% 조정이에요. 예, 어쨌든 지금 로봇 종목은 핫하기 때문에 내일 들어가도 되는데 단지 대장주가 지금 많이 죽었기 때문에 내일 이거를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손절가를 꼭 잡고 하셔야 돼요. 대장주가 죽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단타로서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진오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숨도 안 쉬고 올라갑니다. 얘는 특징이 그래, 특징이. 자, 세 번째 종목은 김치 델타 테크입니다. 김치 델타 테크. 이거는 뭐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게 조정이다. 예, 완벽하게 조정이다. 더 이상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냥 경고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수단이 아닐까, 그래 싶어요. 예, 완벽하게 조정이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고 피하기 위한, 예, 경고 피하기 위한 완벽하게 조정이다. 6만 원 이하는 뭐다? 쓸어 담아라. 예, 6만 원 이하는 계속해서 모아놔야 된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는요, 초전도체 대장주죠. 솔직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주가가 이래 비실비실한 거는,
아마 경고 이런 거를 조금 피하기 위해서 주포가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지 않냐 이래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추세 안 죽었습니다. 안티감만 지랄거려도 추세 안 죽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신성대타 테크. 안티가 암만 지랄해도 추세는 안 죽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안티들한테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티들이 제가 컨덤을 갖다가 콘돔이란다고. 이거 안티입니다, 안티.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안티입니다, 안티. 씨야, 컨덤이나 씨. 컨텀을 갖다가 콘돔이란다고 알아서 들으면 되지. 이 새끼 안티예요, 안티. 내 빨리 사라. 신성대타 됐고 6만 원 이하는 세일이다. 알았냐? 빨리 사, 빨리. 이 안티 새끼들 나한테 이상한 댓글 달면 이 새끼들 무조건 때려버릴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안티들이에요, 안티들. 이 방송을 보는 안티들. 신성의 안티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사놨어, 이제.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 자, 요것도 스마트 시스템. 이것도 오늘 사부작 이제 양봉이 나왔죠. 양봉 나왔다가 다시 또 장중에 조정받고 말았는데 이 회사 업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경고 종목이에요. 예, 경고 종목이에요. 경고 종목. 예,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경고 풀리면 3만 원 이상 보시면 돼요. 예, 요것도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요 종목도 지금 뭐 아시죠? 의료기기 종목인데 4분기, 3분기, 4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예,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해 놔도 됩니다, 이거는. 예, 이것도 만원 이상 보시면 돼요, 디알 때. 자, 요렇게까지 하고 저희 위너스 TV에 오시면요, 매일같이 추천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특히 신성 델타 테크, 김치 델타 테크, 안티들한테 한번 더 보여주겠습니다. 안티들 한대 찼습니다, 지금. 이 새끼들 맨날 내 댓글에다가 이상한 소리 해놓고, 씨. 컨덤이 씨어, 컨덤이지, 씨. 그걸 갖다 콘돔이라 한다고, 씨. 마이너스나 마이너스나 그냥 알아서 들으면 되지. 제가 지금 왼손을 못 써요. 지금 50견이 와가지고 마이너스를 했다고 그걸로 터지자는 안티들 겁나 패버려야 되지. 우리 방송은 실시간 방송이고요. 화딱지 나가지고 제가 뒤에 인형 사가지고 안티들이라 생각하고 겁나 때리려고 이제. 이래 보시면 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저희 나이트반이라든지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010-8260-9542 절실하다 보내주시고 저희 지금 단타반이 승률이 99%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예, 실제로 단타반이 승률이 99%가 나오고 있으니 빨리 단타반에 입성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이신 분들은 굉장히 하기가 좋습니다. 소액이신 분들은. 예, 정말 하기가 좋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나이트반은 밤 12시, 단타반은 3시 반에 딱 끝나면 종목들이니까, 나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